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인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시바인우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와서 계속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비트코인 조정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시바인우 또한 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바인우도 어여치 시총이 큰 코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바인우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에 물려 계신 분, 뭐 시바이누를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 아니면은 내가 지금 조금 손실, 조금 수익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제가 다 오늘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게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요.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다는 거는 채널에 가족이 됐다는 만큼 저도 무료로 여러분들께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료는 일체 없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고 어디 가서 눈탱이 맞지 마세요. 무료로 제 채널만 보셔도 수익 충분히 크게 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 내려와 준다면은 제가 0.39원, 0.33원, 0.29원 이세 개를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0.39원 하나 조금 이탈해서 2차 매수가까지 와주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대응 전략, 플랜 B를 세워놓으니까, 지금 내려오더라도 여유가 있죠. 제 유튜브 보고 대응하신 분들은, 아, 오히려 2차 매수, 3차 매수 내려오면 거기서 받아서 더 쳐올려서 내가 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가격 꼭 참고해 보시고, 지금 그어드린 빨간색 박스권 있죠? 이 빨간색 박스권에서 우리가 조금 행보를 노려보면서 재차 상승에 그 도약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넘길 수도 있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여러분 이만큼 오른 거에서 겨우 이만큼 조정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N자형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시바이누 같은 코인이 지금 3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월이랑. 이제 3월, 4월에 또 새로운 테마, 새로운 코인들이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조정이 끝나면 갔던 애들이 조금 주춤할 시간 동안 또 새로운 애들이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반드시 캐치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24, 25 불장까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 참고하시고, 어디 노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 안 사셔도 좋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정보만 얻어 가셔서, 현명한 투자 하시고, 돈 많이 버셔서 오셔가지고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접근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좀 집중해 주세요.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이 도지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On word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코인들이 아주아주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해서 1조 원 번 사람, 900만원 투자해서 7조 원 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 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 달 만에 3,00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3,000배면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요 여러분 바로 3천만 원 된 거예요.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받잖아요. 바로 3천만 원, 그냥 만 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24년, 25년 불장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런 코인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AI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업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24년, 25년에 우리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0.00689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때 정말 못해도 $10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가면은 $50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지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 $50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배, 여러분 15,000%가 오르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대박 코인 한번 대박 터지면요 여러분 진짜 150배면은 그냥 단돈 10만원만 넣어놨어도요 우리 여러분 그게 1,500만원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밈코인에는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는 한 3만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나는 욕심이 많다 하시면은 한 10만원 요 정도만 넣으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넣으셔서 그 돈이 대박 터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 그게 중고차, 뭐 집값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이런 밈코인은 소액만 넣어놓고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지 고점까지 끝까지 들고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몇십만원만 넣어도 손 덜덜 떨면서 맨날 차트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얼마 오르지도 못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소액으로 꼭 투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모르죠? 우리 여러분이 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이 우리 여러분의 제2의 시바이누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를 또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억 몇십억 그냥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로 우리 여러분들이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불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불장 이렇게 짧은 문구까지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인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더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